안녕하세요. 포화삭보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 잔여 문제 두 개 풀고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앞전 강의를 안 들어놨을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자유로워야 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 그쵸?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관련된 이론에 관한 이해나 또는 뭐예요? 공식 같은 것들이 가물가물해.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코마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기 라고 검색해서 공부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이론 공식 하나 있을 거예요. 1번 공식, 1번이야, 이론. 이론을 일단 이해해야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론대로 풀면 사실은 공식은 그 이론을요, 어떻게 해요? 되게 단축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공식 강의. 두 개 합쳐서 한 20분 정도 안쪽일 겁니다. 그쵸? 한 10분 내외씩 강의들. 반드시 보시고 공식을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공식을요 유도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문제풀이 강의까지 있는데, 그럼 문제는 우리가 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문제풀이까지, 그렇죠? 이런 공식 한 번까지 해줄까? 예쁘게 문제 신호등 같네요.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 네, 문제 불발표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강의를요 공부하고 와서 이런 문제 도전하셔라. 됐죠? 물론 잘 되면은요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돌아가서 공부해라. 그렇지? 안 되면 다시 검색해서 공부하세요. 등비수열의 AN 공비가 0.6댕, 공비 R가 0.6댕 이런 순환소수, 그렇죠? 이거 시그마 N 이퀄리부터 원드로할 때까지, 시그마 N 이퀄리부터 원드로할 때까지 이때 AN 이요 AN이 0.126 땡땡, 0.126 땡땡 이렇게 땡땡, 그쵸? 순환 마디가 이거일 때 A1 초항구하라, 초항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쵸? 무한등비급수니까 원래 초항구와 공비하면은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 거꾸로 공비하고요 등비급수의 합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초항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똑같은 문제. 자, 이제 분수관서를 바꿔보자. 자, 여기 공비 R입니다. 솔브하기를요, 솔브하기를 공비 R은 순환마디 하면 먹어 10배, 순환마디 바로 순환마디 바로 앞까지 1배, 10배기 1, 9분의 먹으면요 6이 있고요 안 먹으면 앞에 0이 있으니까 600이 0, 6. 예. 공비 R은요 3분의 2입니다. 저 0.6댕은요 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2라는 걸 사실 알게 돼요. 이렇게 1달러 이렇게 손에 땀이 많이 나지. 다한증인가? 아, 분필이? 예. 땀이 젖고 있네요, 그쵸? 긴장하고 있나 봤어요. 긴장, 수학 문제 보니까 긴장. 야, 이거 얘는요 공식 알고 있죠? 왜요? 1-R분의 초항 A가 이놈이 이놈인데, 그치? 이 공식이잖아. 그런데 여기 있던 0.126 땡땡이라는 얘기는요 몇배 이거 바꿔주자. 하나 둘 10배 100배 1000배 순환마디 한번 먹는 게 1000배, 순환마디 앞까지 1배, 1000 빼기 1이요 999분의 1000배 주면은요 126이 튀어나왔죠. 1배일 땐 0이 앞에 있어요. 126 빼기 0, 126이요? 네, 이게 바로 요 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R에다가 이제 3분의 1을 넣어준 다음에 계산하면요 충분히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아우 쉽네요. 그쵸? 따라서 이제 R에다가 3분의 1을 넣어주면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얘한테 곱해주면 A값 등장하겠네. 우리 전 A값은 저 있던 999분의 126에다가 곱하기 얘가 아까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죠?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무리. 3, 42, 3, 2, 6이요. 또 3으로 약분되나요? 네, 3. 약분되네요. 333분의. 문제였는데 뭐로 묶고 있죠? 네, 분수로 말고요. 이걸 또 순환소수로 바꾸래. 아, 그래. 그러면요. 이걸 약분할 필요 없이. 지금 999분의 뭡니까? 40입니다. 이거를 또 약분 막 한 다음에 다시 또 열심히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요. 순환마디 발견해가지고 정답 찾아서 정답은 나와. 그치? 맞지? 그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선생님은요 이거를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여기 있던 이런 꼴을요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볼게. 999는요 1000 빼기 1이죠, 그쵸? 1000 빼기 1. 근데 아까 설명했던 원리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1000 빼기 1 얘는 얼마입니까? 42요 42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는요 1000 빼기 1 해주면은 1000 빼기 해주면 어떻게 해요? 1000 빼기 1 해주면요 사실은 0. 머시기 땡땡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1000배, 1배 해가지고서 구성이 됐을 거 아니야. 맞지? 다음에요. 1000배, 1배인데, 1000배 한 다음에, 1000배 한 거에서, 1배 한 거는 0이잖아요? 그걸 빼준 게 얼마입니까? 40이라니까요. 0.042요? 땡땡! 이렇게, 그쵸? 아, 미쳤어. 이렇게, 그쵸? 순환마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1000배,
다음에 바로 앞이어서 1101. 그다음에요. 1100 때는요. 42. 그다음에 앞에 0이니까 그냥 40이요. 0.042. 0땡 2땡.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 예. 0,4,2,땡,땡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부위생 강의를 듣고요,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는 잘 바꾸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사실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근데 이게 좀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뭐 굳이 이것까지, 이 과정까지 해서 정답 구하는 것까지는요, 선생님 요구하진 않을게. 어? 순환소수를 분수로는 잘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예, 3,3,3,3분의. 그러니까 40이는요, 3, 1은 3, 40이요, 그쵸? 이건 14를요, 열심히 3x3씩 나눠주세요, 그쵸? 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 일단은, 그쵸? 아, 일단, 이건 0.0, 또 0이죠, 그쵸? 어, 몇 개 들어가요? 4, 32, 4, 32, 4개요, 그쵸? 4, 32, 4, 32, 1, 3, 32, 8, 0, 또 안 들어가죠? 저 잘하고 있나, 지금? 0.04, 다시요. 이게 더 어려워, 젠장, 그쵸? 14 한 다음에 0, 0, 맞죠? 14 맞나? 3, 1은 3? 3, 4, 12요. 맞죠? 예. 따라서 14. 아, 이거 더 어렵다. 야, 4, 3, 3이. 잘못했잖아요, 방수야. 이 바보야. 6, 8, 0이, 6, 8, 0. 6, 8, 0이고요. 3, 3이 두 개 들어가나요? 아, 6, 6, 6이요. 6, 6, 6 해주면은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젠장. 1, 4, 5. 예, 반복되네요. 그쵸? 그래서 1, 4, 5니까 다시 0 하나 붙이고, 0 하나 붙이고, 반복돼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 나누는 건 여러분 직접 하시고. 요게 귀찮다라는 학생들은요, 이제 다시 이 공식의 역순을 이해해서 풀면요, 매우 간단히 풀리지. 그치? 좋아. 지워버리고.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짚시다. 마무리.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중학교 때 것들의 복습 의미 정도.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원리 이해. 첫째 항이 0.x땡. 봐요. 초항이 0.x땡. 0.x땡이고. 아유, 이거 지금 선생님이 손에 땀이 나가지고서 지워지질 않네요. 손바닥도 잘 지워지네, 그쵸? 네. 됐어요. 자, 아, 공비가 0.0x땡. 공비하는요, 0.0x땡. 이렇게. 이런 등비수 A인에 대해서, 시그마, n equal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로일 때까지, 이때, an이요, an이. 41분의 말에 41에, 그쵸?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자연수 x 갖고 와라. 한 자리 자연수. 자, 이거는 바꿔볼까요? 자연수 x. 이거니까 어떻게. 자, 10배 한 배. 예, 9분의. 10배일 때는 x 하나 먹고, 한 배는 0이니까 x에요. 그렇죠? 얘는요. 100배, 10배죠. 순환마디 이거 하나니까 100배, 10배. 그렇죠? 순환마디 전까지. 순환마디 한번 먹고, 순환마디 바로 전까지. 핵심이야. 100, 100배기 10, 90분의. 100일 때는 x고요. 10배 하면 앞에 0밖에 없으니까 x에요.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 무한등비급수잖아, 그쵸? 어떻게 해요? 예. 초항의 9분의 x, 공비가 이거니까 1-r분의 초항 9분의 x요. 이거 절마라고 해. 일단 약분하자. 90배, 90배. 90-x분의 얼마입니까? 90배 주면요. 예. 10x요. 이것이 지금 41분의 40이 되도록 x값 잡아라. 미지수 x 하나씩 하나 x값 구할 수 있겠네, 그쵸? 끝났네, 그치? 마무리 산수. 10배, 10배 약분 가능하죠? 크로스합니다. 41x요. 크로스. 49, 36. 360, 마이너스 4x. 따라 45x가 360이고요. 몇 개 들어가요? 8개요. x는 얼마입니까? 8이요? 그렇죠. 정답은 빰빰. 예.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주관식. 초월초월 하네요. 그쵸? 뭐만 되어 있으면요. 예. 순환소수를 분수로 자연스럽게, 잽싸게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요. 뭐, 그닥 어렵지 않게. 그치? 순환소수와 무한등비급수 문제는요. 정복이 가능할 것이다. 뭘 공부해야 안 되면은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빨리빨리 잘 바꿀 수 있는 것들을요, 정확히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됐으면 당연한 거다. 그쵸? 공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요, 이론 강의를요, 좀 살펴봐 주길 바란다. 됐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